안녕하세요. 오락교TV 이승규 원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 식초를 점을 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식초 치료로 효과를 보시고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초 점을 빼는 것은 분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숙련되지 않는 일반인이 실시하시는 경우 돌이키기 힘든 부작용을 발생하는 경우가 다분히 존재하며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식초 치료의 부작용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요, 네. 식초로 점을 뺐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나? 되는지 싶어서 그냥 욕심을 부리고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는 빠졌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 뺐던 거는? 3일 동안은 꼼짝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3일이 진행하면서부터 반복을 해서 찍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같은 부위에 계속? 예, 같은 부위에 한 많게는 4번까지 찍었고요. 찍고 며칠 있다 또 찍고 며칠 있다 또 아니요, 날마다 찍었어요. 아, 하루에 한 번씩, 3일 하루에 한 동안. 번씩. 이게 뭔지 알고 빼신 거예요? 점인지 알고 빼신 거예요? 검버섯인 줄 알아요. 아, 검버섯인 줄 알고. 예. 전체가 다 검버섯인 줄 예. 알고. 좋아졌다고 느낀 부분이 언제였었어요? 일주일 정도 그 식초 안에 그 점이 묻어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검정, 이렇게 검은검은하고 검버섯의 색깔이 좀 붉으스름하게 변하니까 제 눈에는 이게 벗겨지는 건 줄을 그쵸.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게 한 4일? 5일 그 정도. 부터 다시 꺼머지던가요? 예, 색소 침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보습을 한답시고 알로에 그다음에 수분크림도 발라줬는데 얼굴 전체 외가 완전히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막 얼굴도 그렇고 막 욱신욱신거리고 따갑고 막 바늘을 찌르듯이 막 여기 자결감이 막 뒷목까지 들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이처럼 식초 치료의 부작용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이 분명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식초 치료를 신뢰하고 계시고 식초 치료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초 치료를 할 계획이신 분들이 부작용을 덜 겪게 하기 위해선 이것만큼은 꼭 숙지하시고 실시하셔서는 마음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절대 식초 치료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며 비단 식초로 점뺄 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부과에서 레이저로 얼굴에 잡티를 제거할 때의 주의사항과 같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최소한 제거하고자 하는 병변이 무엇인지는 알고 빼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식초를 이용해 점을 뺐다는 다양한 영상과 후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분들께서 제거하고자 하는 병변들이 실제로 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굴에는 점, 주근깨, 기미, 흑자, 오타양 모반, 편평사마귀, 항관종, 비립종, 피지선 증식 등등 수많은 병변들이 존재합니다. 잡티의 종류에 따라 색소의 깊이 및 조직각적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결과, 부작용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즉, 잡티의 종류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으면 어떻게 치료를 해봐야 할지,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조금이나마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순하게 점 혹은 잡티나 기미 정도로 이해하시고 식초 시술을 시도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피부과 전문의인 저도 일부 병변은 육안으로만 판단하기 헷갈리는 것이 분명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얼굴보다 팔다리가 더 위험하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서는 얼굴이나 눈 주변은 더 예민하게 느끼시고 더 위험하며 팔, 다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얼굴은 매우 많은 수의 혈관으로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났을 때 재생이 매우 잘 되고 식초로 화상을 입었을 때 회복이 더욱 잘 되는 편입니다. 반면에 팔, 다리는 얼굴에 비해 혈관이 별로 없고 심장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재생이 느린 편입니다. 따라서 식초로 인한 화상의 부작용이 더욱 잘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체질에 따라 흉터가 아주 심하게 남는 부위가 있습니다. 앞가슴, 어깨, 관절 부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런 부위는 흉터가 나오면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식초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숙지하자. 식초를 얼굴에 발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빠른 조치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부작용을 정리해보면 화상으로 인한 붉은 자국과 홍반, 염증 후 발생할 수 있는 색소 침착, 강한 화상에 의한 흉터, 피부에 상처로 인한 세균 감염 혹은 단순 포진, 식초로 인한 자극성 피부염 등이 있습니다. 위의 부작용 중 염증 후 색소 침착, 홍반, 세균 감염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기는 부작용은 식초 치료 후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아졌다가 다시 서서히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의 댓글을 보면 식초 치료 후 며칠 만에 많이 좋아졌다, 깨끗하게 치료했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식초 치료를 한 뒤 딱지가 안 준 후 5에서 14일 정도면 슬슬 딱지가 떨어질 것입니다.
딱지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기존보다는 흐려지거나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치워 잘못된 경우 딱지가 떨어진 후 2내지 4주가 지나면 서서히 병변이 다시 진해지거나 기존 병변보다 더욱 진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변이 좋아졌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고 딱지가 떨어진 후에도 2-3개월 정도 자외선 차단 및 보습 등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염증 후 색소 추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지나면 서서히 흐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병변의 경우 더욱 진해진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래 피부가 검은 편이시거나 진단이 진짜 기미인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식초 치료 후 남은 붉은 자국은 단순 자국이 아니라 흉터일 수도 있습니다. 딱지가 떨어지고 남은 홍반의 경우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홍반이 지속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의 경우 혹은 피부결이 바뀐 경우는 홍반이 아니고 흉터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원래 피부가 예민하고 홍조가 있었던 경우는 피부의 예민도가 더욱 심해지게 되고 홍조도 심해질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병변의 통증이 수일간 지속되거나 홍반이 점점 커지는 경우 세균 감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가 늦어지면 흉터가 매우 깊어지고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신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부작용을 미리 숙지하시고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신의 피부 타입을 생각해야 합니다. 환자분의 피부 두께, 피지 분비의 정도, 예민성 피부 여부, 피부의 색상 정도, 피부의 노화 정도 등에 따라서 식초나 혹은 레이저 치료 시 부작용의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색소침착이 자주 오고 심하게 오고 피부가 얇을수록 예민할수록 화상 흉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과에서도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다양한 레이저 종류를 다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저자극 세안제와 재생크림을 사용하자. 식초건 레이저건 일단 피부를 손상시켜 잡티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순간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딱지가 떨어지고 회복이 될 때까지는 저자극 세안제와 재생크림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 치료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린 것이 자칫 식초로 덤빼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실까봐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고 식초로 덤빼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되도록이면 부작용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의료인으로서의 노파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의 댓글들을 통해 피부과 진료를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피부과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오락교TV 이성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